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감염병 전담 치료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한 감염병 전담 치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에 대한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함께 일하는 의료진 등 45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선전한 광주 출신 선수들의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환영식에는 양궁 3관왕 안산과 근대 5종에서 첫 동메달을 딴 전웅태 등 선수 7명과 임원 2명이 참석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 등 어려운 훈련 여건을 딛고 좋은 성적으로 지역의 명예를 높였다며 꽃목걸이와 함께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올림픽 양궁 사상 첫 3관왕을 이룬 안산 선수는 광주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광주의 초중고교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될 경우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실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2학기 학사 일정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1에서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하게 됩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2개 학년씩으로 나눠 격주로 등교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부분 등교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2학기 수업 방식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하고 10월 27일 이후에는 당시 상황에 맞는 수업 방식을 다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활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업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면 수업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단과대학 승인 아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광주 남구 노대동의 한 상수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후진하던 4.5톤 트럭에 70대 노인이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화물차 주변에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청사에서 흉기를 휘둘러 검찰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광주고검 청사에 침입해 8층 복도에서 1m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50대 검찰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는 물론 영장실질심사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친일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방증 내 김용주 동상 인근에 김용주의 친일 반민족 행위 내용을 담은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김용주는 경북 도회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일제 찬양과 황국 신민화 정책을 선전하는 반민족 행위를 했습니다.